영등포구 양평유수진의 재물포터널 환기구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성남 민심을 달리기 위해 지난 2일 영등포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나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견을 듣는 설명회에 일찍부터 함께하고 계신 한분한 분의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스티커를 붙여주신 영등포의 재물뽑기를 우려하는 그 단체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저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등포가 교통지옥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20분 걸리던 30분 걸리던 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찾다 보니까 사실은 찾은 데가 목포 운동장하고 양평 이 부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이 비대위는 저희 양평동 환기구 비상대책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 거는 이 주민들의 오해를 다 풀고, 그리고 영등포가 교통의 최적지로 영등포가 거듭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두 분의 얘기를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환경평가 하신다니까 제가 너무 급해서 지금 나왔는데, 지하로 돈 차들이 그 지하에 서고 가던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일대는 교통 마비가 됩니다. 그거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로 거부를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차를 바깥에 사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환기구 설치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TV서울 나윤주 기자였습니다.